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통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세금 중심으로 국제조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저번 강에 이어서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 분들께서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친인척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출국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이민하면서 미처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원래부터 조상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가 이걸 관리하기 힘들어서 친인척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한국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친인척에게 주거나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받은 땅을 친인척에 줬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생각하여 증여세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즉, 10억짜리 부동산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10억에 해당되는 금융 거래 기록을 제출하셔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고 양도를 입증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기준 미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나이가 30세가 넘냐 안 넘냐, 해당한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을 2억 원 미만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또한 40세 이상인 분께서 4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거래는 세대주의냐, 나이가 30세가 넘냐, 40세가 넘냐, 부동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기 직전에 본인의 나이와 세대주의 여부, 해당하는 자산이 어떤 경우인지를 파악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해당 거래를 하시는 게 불필요한 증여세를 부과하실 수 있는 위기에서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